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10대들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우리 어머님들 코딩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체크난방만 입고 다니면서 뭐 안경 쓴 놈들이 나와가지고 뭐 코딩한다고 하면은 뭐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고 웹사이트 만들고 휴대폰 앱 만들고 게임 만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요? 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더 이상 코딩이 예전에 그런 코딩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겠습니까? 코딩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배우면 좋은 과목이 되었어요. 앞으로 수능의 과목이 국, 영, 수, 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린 학생들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주 베이직한 코딩 튜토리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아기자기한 그림이 나오고 이 첫 번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가 이 화살표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튜토리얼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코딩을 한다는 거는 꼭 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코드를 요 키보드로 두둥기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학생들로부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예제처럼 작고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진짜 게임이나 웹사이트를 만들듯이 크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한다는 거는 매번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순서대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가족 문제, 뭐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아니면 오늘 뭐 점심을 어떤 걸 먹을지에 대한 문제 등 코딩을 배운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은 컴퓨터는 망설이지 않고 결과를 내어줍니다. 너의 해결 방법은 틀렸다. 에러.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시한 해결 방법을 돌아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맞았나? 틀렸나? 맞았으면은 컴퓨터가 바로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문제 해결. 쾌감. 그 순간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코딩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장점, 코딩을 배우면 복잡한 문제도 오케이 라는 건데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생각을 순서대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말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간단하진 않죠. 멋진 뭐 3D 게임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스마트폰 뭐 앱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해결하기가 아주 큰 문제예요. 다만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수백 수천 가지 문제로 쪼개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떵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 해결하라고 하면은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게 쪼개서 조그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큰 문제도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듯이 큰 행복을 한 번에 느끼는 거는 힘들지만 일상의 조그만 행복을 계속 느껴나가다 보면은 그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딩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문제를 잘 나누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조그만 성공을 계속 느껴나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겁을 먹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다. 이제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쪼개봤으니까 그리고 잘 해결해봤으니까. 세 번째 장점, 창의력과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 2번에서 계속 드린 말씀이 코딩은 이 문제 해결의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100명의 프로그래머한테 주면은 100명의 해결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코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죠. 모두가 이 생각의 흐름이 다르고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그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프로그래머의 코드가 똑같다? 그러면 바로 두 학생은 그대로 교수님 방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산 하나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과 등산 루트가 있듯이 이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은 비슷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 걸음걸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나만의 논리적인 생각과 순서를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늘어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앨리스 폴 토렌스는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의성은 아이디어나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어? 이거 완전 코딩 아닙니까? 창의력과 코딩 서로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또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영재죠, 영재. 아니 우리 아이가 글쎄 어? 영재인 것 같아. 이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영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중에 하나가 창의력 검사와 문제 해결 능력 검사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뭐 영재? 응? 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코딩을 배우면은 내가 매일 하는 일상이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갖게 되면은 이 업무에 컴퓨터를 안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업종이나 분야를 막론하고 높은 확률로 컴퓨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것 자체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건데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가고 컴퓨터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친해지면은 이 컴퓨터로 하는 어떤 업무든 자신있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매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코딩을 할 줄 안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안 하고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자동으로 시킬 수가 있겠죠. 업무 자동화. 코딩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무에 도움이 안 되기가 힘들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바로 상사한테 그 이쁨 받고 이 직장 내에서 그 에이스 되는 겁니다. 보너스 받는 겁니다. 그 보너스로 우리 어머님들 거실에 그 안마의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꽤 시간이 흘렀고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AI 이런 기술들이 이 연구 단계를 넘어 우리의 하루하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코딩은 저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맨날 듣는 목소리,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추천되고 내가 보는 영상들, 이 모두가 인공지능의 손길이 닿은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어요. 이런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이용만 했었다면, 코딩을 배운다면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이 훌륭한 기술들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기술들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냐? 누가 더 로봇들, 자율주행을 나에게 어떻게 이롭게 사용하냐가 이제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딩을 배워야만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 공학, 이 프로그래밍, 코딩이 나온 지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드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은 이미 그 이전 세대 똑똑한 양반들이 대부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용 방법만 알고 단순히 사용만 하면 될 정도로 코딩이 간단해졌어요. 마치 그 운전 방법만 알면은 이 3만여 개의 부품과 각종 복잡한 물리 법칙들로 구성된 자동차를 그냥 뭐 페달만 밟으면서 이용할 수 있듯이 코딩도 많이 간단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한 걸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14만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잡아서 쓰면 돼요.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만큼 인간이 읽기도 아주 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게 건희의 문과감성 파이썬 책.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제가 다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잘 준비해놨다고 해요.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처음 코딩을 배우실 때 쉽고 유쾌하게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코딩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배우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